자, 지금은 AC 어널리시스를 보였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를 보이기 위해서 입력에다가 스텝 펑션, UT 스텝 펑션을 지금 넣었어요. T equal 0에서 0에서 1V로 변했다. 그러면 이 VOT는 어떻게 될까?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미분법 방정식, 아까 그 방식인데 이게 반복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앞에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우리 전달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이 초기 조건은 0이라 가정해요. VO 얘는 0이다. 가정을 했어요. 가정. 근데 사실 VIT가 1UT 같으면은 네거티브일 때는 0V니까 얘가 0V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초기 조건이. 그러니까 VIT가 이렇게 0이 오래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VOT도 0이었어요. VOT도 0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VOT도 이렇게 0으로 유지되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어쨌든 요 초기 조건은 0이라는 거죠. VO의 초기 조건은. 자, 그러면 이제 쉽죠.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식을 이용해 봅시다. 자, VOS는 전달함수 곱하기 VIS다. 그래서 얘는 VIS가 S분의 1이죠. 스텝 펑션에 대해서는 1 of S가 된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SRC니까 S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풀어 쓰면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1 of RC 플러스 1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VOT는 1 빼기 UT죠. UT는 나중에 쓰고 exponential minus t of RC UT가 되죠. 인버스 트랜스폼 여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했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T가 무한대가 되면 1V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 그 과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90% 올라가는 딜레이 타임이 RC 로그 분가 그럴 거예요. 로그 10의 분가. 로그 분가. RC 로그 10. 10%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0%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10% 얘가 0.1이 되는 게10% 시간이잖아요. 그걸 T1이라 하면은 T1은 RC 로그 9죠. 0.9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0.9가 되는 시간은 RC 로그 1인가, 그렇죠. 0.9가, 얘가 0.9가 되는 시간이 언제죠? 0.9. 0.9가 되는 시간이 T2라고 한다면은 T2는 RC 0.1. 잠깐만요. T1이 얼마죠? 0.9. 쏘리. 0.9인가 봐. 그제? 9가 아니고 RC 로그 0.9. 뭐 네거티브인데? 잠깐만요. 근데 T가 여기 네거티브 붙었네. 그제?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RC 로그 0.9. T2는 마이너스 RC 로그 0.1. 그래서 이 10%하고 90% 시간은 T2 빼기 T1이 되겠죠. T2 빼기 T1. 그러면 얼마인가요? RC 로그 0.9 빼기 로그 0.1이네. 그러면은 빼버리면은
RC 로그 9가 되는 거지. RC 로그 자연 로그 9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RC 로그 9다. 거기 2점인가 봐요. 그래서 이 밴드위스는 뭐 RC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3dB 밴드위스. 자, 이건 뭐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보겠어요. 이건 뭐 생략하고.